여행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? 아무리 우리가 가족 사이라도 77일 정도 이렇게 좀 그 먼 타지에 있다 보면 새로운 모습을 또 좀 발견하기도 합니다. 두 분은 서로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네 하고 이렇게 좀 새롭게 발견한 모습이 좀 있으신지.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. 뭐 우리 딸 똑똑하네. 집에서는 그냥 나의 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스페인어가 있잖아요. 네.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. 네네. 그런데 그 배낭으로 여행으로 다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. 여기 나와서 보니까 나 똑똑하네, 나 우리 딸 이런 말을 했어요. 내 딸 장하다 한마디로. 네. 네, 이렇게 똑똑하네 우리 딸이. 네, 그렇게 몰랐어요. 그랬는데. 우리 헌주 씨는 좀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발견하셨죠? 이제 칸쿤에서 투어를 신청했어요. 그래서 배를 타는 투어였는데 근데 거기서 막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. 그 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한테 어디서 왔냐고 이제 나라별로 뭐 이탈리아, 뭐 유럽 막 이러면서 나라별로 나갔는데 갑자기 그 나라별로에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 음악이 나오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그 나라별로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음악에 맞춰서? 네! 그때 유명했던 음악 혹시 아시나요? 2017년? 네, 2017년에. 강남스타일. 네. 그래서 갑자기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제가 춤을 춰야 되잖아요. 어떡할까? 어떡하지? 우리밖에 없다. 큰일 났다. 이러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예, 근데요?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엄마가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. 엄마한테 저런 면이 강남 스타일인지 뭔지 모르고 네. 그냥 음악이 맞춰서 못 듣는 그 음악을 그냥 한 번도 저 댁에서는 뵙지 못한 정말 볼 수가 없었죠. 하지도 않아. 근데 왜 거기서 하셨어요?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외국인을 부탁해요. 여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? 언제가 좀 가장 행복하셨어요? 그 칸쿤. 멕시코 칸쿤. 네, 그 바다. 물이 뭐 에메랄드빛에다가 물에서 가족끼리 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가족여행을 그리 가면 좋겠다 이런 칸쿤. 생각을 했어요. 이제 바닷가에 앉아있는데 엄마가 계속 행복하다. 행복하다.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계속 한 100번 정도 말을 하시는 거예요. 야, 제가 오죽하면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. 우리는 이제 막 그 도미토리로 다니고 라면 먹고 밥도 이제 막 빵 먹고 막 이러면서 도미토리니까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그러더라고요. 엄마 여행 나왔으니까 우리 최고의 비싼 데서 한번 가볼 필요도 있지 않냐고. 1박에 55만 원이어가지고 이게 누구에게는 안 비쌀 수도 있어요. 근데 저희에겐 비쌌어요. 그래서 간 호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엄마 행복하다 그거를 계속 말했을 때 너무 저도 행복했죠.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. 예, 네, 진짜로. 그래서 그 순간이 계속 잊혀지지 않아요.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